깔끔한 얼굴만 깔끔한 거. 알았어요. 나는 안 씻어도 요즘 안 씻어도 되고. 아니 그래도 세수하세요. 나 원래 좀 지저분해가지고. 아유 나도 똑같아. 오래간만에 저희 집 오셨죠? 형님 내가 빈둥빈둥 놀게 못하거든요. 내 성격이 원래 또 노는 꼴을 못 봐요. 그래. 신선한 꼴 하나 보는 걸로서 나는 이제 만족하고요. 형님은 내가 오늘 일을 좀 부려먹을 생각이거든요. 네네. 오늘 머리 뿌리를 좀 아픈 사람이 계셔가지고 우리가 캐야 돼. 해야죠 그럼. 그래서 머리 뿌리를 캐러 가야 되는데 그 오늘 같이 오신 분은 누구셔요? 아 저기 도예 선생님. 도예 선생님? 우리 선생님 일을 해봤을까? 글쎄 모르겠어. 어쨌든 그래 일하러 갑시다 그럼. 그래요. 그림이야. 산이 구름 위에 올려져 있는 것 같아. 무릉도원. 잔소리 엎어져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걸 파면은 그 밑에 다 뿌리가 있어. 이런 데 다 이제 머리가 있는 거라. 머리? 아, 우리 선생님은 우리가 한번 탁탁 털어서 소쿠레 넣으면 되시는데 근데 머위가 뿌리도 먹어요? 아유 이게 얼마나 나는 이파리만 따서 먹는 줄 알았는데 얼마나 약인데요 이게 저는 머위 그걸 좋아해요 요거거든요 요거 딱 털어가지고 여기다 근데 이거 하면은 이파리가 만나잖아 봄에 아이고 막 그래도 다 먹을 거 나오니까 이 흙냄새 너무 좋다 진짜 완전히 이게 에너지가 이렇게 좋은 냄새가 나지 예, 에너지가 이게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흙이 오염이 안 됐으니까요, 여기는. 그러니까. 쭉쭉 패가지고 쭉쭉 땡기면서 푸면 돼요. 이 흙냄새도 맛있더라, 흙냄새. 흙냄새, 진짜. 배가 고플 때 먹어야지, 밥도. 맞아. 이렇게 노동을 하고 먹어야 더 맛있어. 노동을 해야 돼. 노동의 신성함. 내가 왜냐면 신선생은 일은 안 하시니까 어차피 내가 언제 혼자 또 하니까 신선생님은 그럼 뭐 부엌 일만 하세요? 신선생 당일 집안일? 하고 아 집안일? 네. 그러면 저기 약간 그 남녀의 역할이 바뀌었네 내가 바깥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스님이 바깥사람이고 신선생이 안사람이 됐네 네 그렇죠 안주인이네 아니 그러니까 일이 다르니까 역할이 다르네. 네, 완전히. 자기가 이런 일을 안 하니까 아예 저 사람은. 오, 이 밭일을 별로 안 좋아하시나 보다. 아예 안 해요, 아예. 어머, 여기는 바깥일이 할 일이 많은데. 그러니 이 뿌리를 삶아가지고 먹으면 뭐에 좋은 거예요? 이게 항암효과가 있거든요. 아, 머위 때가, 머위 뿌리가? 네, 예. 항암효과가 있어요? 말려가지고 차로 만들어서. 그때 내가 계속 팔았었어요. 이제는 팔았는데. 또 이제 요번에는 신선생이 아예 하지 말자고 하니까 못했는데 이거 왜냐면 이거 뜯어서 팔아야 되니까 뿌리를 패버리면 이파리를 못 뜯잖아 예. 뿌리는 좀 보존을 하는 편이지 땅이 다 올라오네 지금 세상에 우와 이렇게 이게 신성함이 좋아요 그야말로 이것도 좀 넣어주세요 이거 약으로 좀 쓰게요 이거는 뭐지? 차나무거든요 아 차나무 우와 이게 다 이제 싹이 나오려고 하잖아요. 머위가 눈 보세요 눈 이렇게 이제 오염 안 된 이런 데서 캐야지만 진짜거든요. 내가 땅굴 속에 숟가락으로 퍼놓고 싶어. 너무 좋죠. 야, 이게 하동의 진산자라 하동의 기운을 알리지 못하니까 야생차 나무에. 덮어버린 거야. 이거 한번 잘라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그,
이렇게 이제 채취해다 놨습니다. 근데 적극적으로 오셔갖고 지금 적극적으로 가시려고요? 내가 여기 올 때마다 나는 신선생님 항상 있었으면 좋겠어. 예, 늘 있잖아요. 늘 있어야지. 그러니까. 여기 왔다가 신선생님 없다 그러면 나 도로 예. 가버릴 거야. 형님 일을 가출했었어요. 그래? 그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뭔 불만이야? 아, 탁발하러 갔죠. 뭐 불만 있으면은 스님한테 말하기 불안하면 나한테 슬쩍 해. 내 전화번호 알잖아. 예, 그렇지. 슬쩍 해. 그리고 나한테 와도 돼. 예. 나한테 오는 거는 내가 용서해 줄게. 예. 나한테 오는 거는 2박 3일 있다 가도 돼. 그거 내가 용서할 수 있어. 그래. 스님 왔다가 그냥 너무 갑자기 이렇게 가게 돼서 많은 미안해요. 많은 걸 얻어가지고. 저는 사실 진짜 많은 걸 얻어가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제가 진짜 정성껏 만들어서 차 그릇 한번 가지고 다음번에 올게요. 네, 가세요. 예. 예. 선생님, 예. 우리 어디 가요? 지금 밖에 이렇게 비와 바람이 불고 있는데 비바람을 뚫고요. 악양으로 갑니다. 콩이 만나러 가려고? 예. 작년에 보고 우리 못 봤지 않습니까? 그래, 코로나라서. 예. 그 눈 미안해서 전화하니까 좀 예. 그 우리가 방문하는 게 그래 좀 눈치가 보이더라. 그런데 예. 이번에 또 다시 우리가 제의를 했잖아요. 예. 우리 콩이 한번 보러 가겠다고. 예.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보자 그랬죠. 예. 네. 콩이 잘 있다 그러니까 네. 비가 많이 오고 오늘 네. 바람이 많이 분다 하더라고요. 예. 좋아요. 우리는 비바람을 사랑해요. 하나지요. 하나가 되면 두려움이 없죠. 비바람이 불어도. 비바람이 신선생이라. 예. 이게 어디 나라 법이에요, 그 법이? 제 의식 안에 있잖아요. 예, 비와 바람, 천둥과 번개. 신선생이 만들었어요? 뭐, 만들었다기보다도 원래 하나였다니까요. 하나에서 이게 갈라져 나온 거라. 예. 저는 수억조에 있잖아요. 형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 중에. 8만 화신, 화신으로 화신 부처님 이야기 하는데, 예. 우리 신선생도 화신했구나. 예.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이 내 자신이죠. 근데 야, 지금 신선생 자신이 너무 많이 부니까 예. 아주 위험한 게 지금 예. 있어요. 예. 얼른 가서 이제 슬슬 출발하자고요. 예. 딸기랑, 양배추랑, 물김치랑, 홍시랑. 예. 그렇게 먹고 이제 견과류 조금 하고, 이렇게 하루 일식 하고, 든든하게 먹었으니까, 거기서 차 한잔 주면 차 한잔 얻어 마시면 그렇죠. 예. 그래 갑시다 이제. 예. 우리는 바람하고도 이야기하고요. 비하고도 이야기하지요. 맞죠. 예. 우리 친구니까 우리 하나니까 이야기해야 되죠. 예. 비도 나에게 사랑의 에너지를 주고요. 맞죠. 바람도 모든 게 나에게 생기를 가져다 주죠. 콩이가 좀 우리를 기억하고 있을까? 모르지. 기억할 수도 있고. 기억하죠 뭐. 똑똑해 갈 건 다 기억하지. 저 능청능청 할 건데 뭐 능청스러워. 콩이 할머니 되겠지 할머니. 맞아요. 응. 할머니. 그 집이 또 더 편하니까 우리 집보다. 예, 여기 이제 도착했습니다. 악양에 이래 거사님 계시는데요. 드디어 콩이를 만날 겁니다. 우리 오늘 콩이 간식 상어도 좀 줘요. 예. 간식. 콩이 간식. 가요? 예. 예, 선생님 가서 오시죠. 예. 예. 뭐입니까? 너무 많이 보고 싶어 해. 빛이 나죠? 뭐 예. 눈빛 한번 봐봐요. 눈빛이 아니 눈빛이 스님하고 뭐야 신생 오고 나서 완전 눈동자가 커졌네. 와 웬일이야 보고 싶은 사람들 보고 이러네. 이게 무슨 일이지 싶은 거야 지금. 나를 혹시나 또 보내는 거 아닌가. 걱정하지 마. 너 행복하도록 여기 편안한 데 있으라고 할 거니까 여기 편안하게 있어. 너 보고 싶어 한 번씩 올 거야. 그래서 명상하고요. 아주 고요한 시간을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이런데 요도 하나의 카페 같거든요. 카페야 이렇게 이쯤 해라. 우리 선주 선생님 원체 훌륭하신 분이라서 예. 이게 저 만나가지고 예.
제가 또 도움도 많이 받고 예. 우리 또 이 콩이도 연결돼 가지고 내가 가니까 예. 나한테 따라온다 그래 예. 주더라고요. 예. 네. 우리 콩이가 스님하고 내가 그 연결을 해둔 거야. 예. 아. 누워서 다 듣고 다 듣고 있잖아. 팔자 속에 그래 개 팔자가 상팔자라 말이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편한 일이 스님도 전생에 우리 영산회사에서 같이 놀던 분들 영산회사 예. 그 스님이 영산회사 뭐, 아, 잘 아시죠 영산회사는 예. 아이고 또 스님 많이 쉬구나 콩이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말이야 응? 응? 기분이 좋아? 이제 반짝반짝 빛나는구만 2009년이다 아 2009년이야 2009년 언제고? 네요 예, 우리 악영 고사님 저희들 가보겠습니다. 예. 예. 우리 훌륭한 선이 예, 신생이 예. 예. 성불하세요. 콩아, 이제 갈게. 콩아 갈게. 예, 스님 간다. 여기 저기 저기 뭐 말 잘 듣고 재밌게 살아. 고맙다. 고사님 고맙습니다. 우리 콩이 그렇게 해 주셔서 잘 키워 주셔서. 내 식구인데 뭐. 내 식구 아닙니까? 가족입니다. 내가 이제 인종할 때까지 데리고 있을 겁니다. 콩아, 고사님 말 잘 듣고 있으라. 너무 나가서 사냥 많이 하지 말고. 알아, 여기 밥 많이 주는데 뭐 사냥까지 안 하고 간다. 있어. 악수하자. 마지막. 악수. 악수. 잘 있어. 네, 지금 예수님 갈래요. 슬퍼. 콩이랑 헤어진 그 설마. 못 가겠어. 잘했어. 난 내일 병원도 가야 돼. 나오지 말해. 어휴, 왜 이렇게 갑자기 눈이 오냐? 고사님 가보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신생 양말 다 신었다. 예. 콩아, 저, 거기 나오지 말고 있어. 춥다. 아, 콩아. 엄마야. 선생 가시는데 거기 그래도 명호해야지. 아니요, 나오지 마라 하세요. 예, 안 나오셔도 되거든요. 이렇게. 예. 야, 예, 들어가셔요. 이렇게. 얼렁으로 들어가셔요. 예. 아우, 여기 계곡 봐라. 겨울에, 여름에는 엄청난데. 아유, 세상에. 고사님, 이게, 고생 많이 하셨네요. 나도 달려볼게요. 예. 선이 약간 더 뒤로 와가지고요. 쭉 달려야 됩니다. 자.